잠깐 그러면은 네. 부부관계를 원할 네, 때 네, 네, 네. 적극적인 표현을 안 한다라고 하는 네. 것은 본인의 입장인가요? 아니면 남편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? 가시나가 어디서 이럴까 봐. 아, 네. 그래서 결혼 초부터 한 번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수동적이었겠네요? 때되면 이제, 예, 때되면 오겠지, 이렇게 살았습니다. 때되면 오겠지, 근데 네. 그게 얼마 만에 오나요, 그때가? 한 달에 한 번 정도? 네. 처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 처음부터? 당연하다고. 아. 그런데 남편이... 29일은 뭐, 누구랑, 아니,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? 한 달 한 번씩 이제 한다는 건 이게 루틴화된 거죠. 일상화된 거죠. 일상화된 거죠. 그냥 근데 처음부터 보통 이제 신혼 때는 그렇죠. 신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. 않는데. 그런데 신혼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 거 혹시 연애 기간이 길었나요? 연애 기간은 8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. 빨리 결혼한 편인데.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씩 네네. 이게 중요하네요. 부부가 서로 한 달에 한 번을 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. 네, 저는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다.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서 딱 몸에 배우고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니잖아요. 근데 자주 한다고 만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 한 번 지나간가 봐요. 네. 네, 서로 네 불만 없습니다. 네. 그 한 어느 정도 시간? 한 평균 한 시간 정도? 평균 한 시간 정도? 대단하십니다. 아, 네. 박수 치세요. 저희만 59분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것도 소중한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이게 내용이 나왔어요. 네,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스타일이 그러네요. 본인만 만족하고 끝낸다면 한 달에 한 번은 짧겠죠. 근데 이제 상대방까지 충분히 만족을 시켜준다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. 아, 알겠다, 알겠다. 네.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한 번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. 네. 한 시간 동안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. 그렇지. 그러니까 체력을 비축했다가 한 달에 한 번. 지금 박다인 씨 말씀에 의하면은 네.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? 본인한테 맞춘 것 같습니다, 저를. 아. 네. 본인 스타일에. 아하. 네. 아, 원하는 대로 하는군요, 원하는 대로. 네. 근데 박다인 씨가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더 원할 수가 있잖아요. 다행인 게 서로 성욕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